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낸 지 25일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야당은 사표를 수리한 이 시점에 속셈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. 한승희 기자입니다.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후 3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제출 25일 만에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가 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로써 첫 번째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감찰관은 임기 3년의 절반만 채우고 중도 하차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특별감찰관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으려 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도 감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정감사와 사표 수리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SBS 한승입니다.